돌잡이를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벌써? 저희 돌잡이는 저희 처남이 도와주러 나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누나의 동생이자 우리 지훈이의 외삼촌인 권승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돌잡이 도구들이 있는데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 뭐 다 아시겠지만 청진기 의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야구공, 스포츠 선수, 연필, 이제 공부를 특별히 또 잘하는 그런 아이가 되라고 놔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마이크, 연예인, 가수 뭐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승무원으로 알고 계시는데 승무원이 아니라 이제 외교관이에요. 근데 뭐 승무원이 될 수도 있죠. 네. 자, 그리고 여기 판사봉, 판사가 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여기 아마 지훈이도 좋아할 것 같긴 한데 돈, 이거 돈을 집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매형 같은 경우에는 지훈이가 어떤 거를 뽑았으면 하나요? 돈이죠. 돈이요? 무조건 돈인가요? 무조건 돈입니다. 아, 이유는? 이유는 뭔가요? 돈의 이유가 있나요? 명언이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누나, 누나는 어떤 걸 뽑았으면 좋을까요? 저는 다른 데서 못 봤었는데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비행기가 외교관이래요. 그래서 저는 조금 세계로 나갔으면 좋겠어가지고 비행기 잡아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비행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비행기를 뽑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까 뭐 외교관이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승무원도 되게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비행기를 자주 타고 다니는 그런 직업을 갖다 보니까 승무원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지훈이 돌잡이 순서가 됐는데요. 제가 지훈아 하면 잡아라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지훈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지훈이 준비됐어? 자, 준비됐어? 아니야? 알겠어. 자, 우리 다 같이 지훈아! 자, 지훈이 잡고 싶은 거 잡으세요. 오, 고민을 하는데요? 자, 과연. 잠깐만. 아, 이거 너무 강압적인 거 아니에요? 오, 판사보! 야! 자, 지훈이는 커서 이제 판사가 될 거예요. 꿈이 정해졌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제 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매형의 말대로 이제 돈도 열심히 버는, 잘 버는 그런 지훈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훈이 첫 돌 정말 축하하고요. 화목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참. 이번엔 어떤 시간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지훈이 첫 돌 축하하고, 그리고 아프지 말고 슬기롭고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서 네 엄마 아빠와 같이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사랑해 지훈아.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지훈이의 외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기 외할머니입니다. 지훈이를 보는 것이 요즘엔 하루하루가 너무나 즐거운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예쁘고 착하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우리 지훈이 사랑한다. 다음은 지훈이의 성장 동영상을 보고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작은 별이 모여 은하수를 이루고, 작은 추억이 모여 오늘이 되었습니다. 너의 작은 손발이 신기했던 순간, 따뜻한 체온이 고마웠던 순간, 애처로운 울음에 가슴이 아려운 순간, 날 닮은 네 모습에 미소 짓던 순간, 엄마라는 목소리에 뭉클하던 순간. 엄마.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이유입니다.